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작에 만나뵀어야 하는데 하는 느낌이고요. 제가 이번에 경찰청에서 연락을 받고서 그냥 아무 생각 정말 반가운 마음에 네, 강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2012년도에 생활지도부장 하면서 그때가 이제 학폭이 빅뱅 할 때잖아요. 그때 이제 서울시교육청으로 학폭 담당으로 파견을 나왔었어요. 생기부장 하면서. 그래서, 야, 117 상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실까. 그런, 뭐, 그때부터도 이렇게 연모의 정을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오케이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야, 이거 큰일 났다. 학부모 상담 전문가들한테 내가 무슨 상담을, 저 사실은 뭐 며칠 동안 멘붕 상태. 이건 아닌데? 학부모 상담 전문으로 해오신 분들한테 무슨 상담법을 한다는 게 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하다가, 아, 그러면 아예 제가 생지부장 하면서 혹은 그 파견 나가면서 별의별 전화 다 받았어요. 뭐 가해 학생 전화 받고 나서 끊고 나니까 피해 학생 학부모 전화 받고, 어떤 때는 휴가 가서도 경포대에 휴가 갔는데 바닷가에서 한 시간을 넘게 피해 학생 학부모 측이 아버님이 검사실에, 와, 그래서 그 조목조목 파고드는데 그 가해는 기가다가 이제 복도에서 어깨빵이라는 거잖아요. 어깨 부딪혔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상담을 한 시간을 그 더운데 어깨 빵이라고 어깨에 이렇게 붙이는 거, 이거를 학교 폭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 제가 그 가해 쪽으로 일컬어지는 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 아무래도 그 검사님께서 우울의 멘트가 나. 검사가 논리적으로 한다 오히려 그러지 않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놓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로 볼 때 이건 아무래도 검사님이 요즘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신 것 같아요. 이건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닌 것 같다. 아니냐?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어떻게 선생님은 제 마음하고 똑같냐? 네, 그래서 그냥 그 수용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막 나는 거예요, 이제. 아, 차라리 그러면 제가 상담한 거, 현장 교사로서, 또 생활지도부장으로서, 그 특이한 그 1년의 경험, 1년 동안 학부모, 가해 학생, 피해 학생 상담하면서 느꼈던 거, 그거를 보여드리면 오히려 이제 취사 선택하실 수 있잖아. 그리고, 아, 현장의 생활지도부장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아, 그러면서 다시 한번 1, 2차 상담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또, 되돌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현장 뜨거운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 예, 우리 딸이에요. 오. 네. 녹화해서 인터넷에 올려놓으려고 여기 두 분 오셨지만 이 돌봄 치유 교실이라고 이 카페가 이게 그 학교 폭력 때문에 만든 카페예요. 예, 그래서 여기 가셔서 검색해 보시면 다 이렇게 이 네이버의 특징이 그 게시글 주소가 굉장히 단순해요. 거기 슬래시하고 번호만 붙이면 돼. 100번, 200번, 300번. 그래서 상담하실 때 이것에 관해서는 여기를 참고하세요. 이거에 관해서는 여기를 참고하세요. 이렇게 안내해 주실 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원고도 여기 카페에 그대로 올려놨어요. 왜 올려놨냐? 이제 여기 선생님들 상담하면서 아유 제발 학교에서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으시죠? 네. 아니, 생활지도부장님들 제발 이런 거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시죠? 예, 동의합니다. 예. 선생님들 답답해 그만. 그렇죠. 그 이야기를 저하고 하자, 이거. 그래서 제가 여기 전화번호
맞습니다. 저 연락 주시면 제가 이 생지부장 카톡방에 한 600명, 6,700명까지 그 거기서 답답하셨던 거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 전국의 생활지도부장들 도대체 요 정말 말 한마디 실수 때문에 일을 엄청나게 키우죠. 예. 죽여놓기는커녕 만져서 다 키워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도록 말고 화를 키워. 그런 말씀들 예, 저한테 해주십사고 이렇게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예. 안 넘어간다. 네가 해라. 잡았다. 아니요. 이게 화면에 없는데 어떻게 해? 어? 키? 키표? 아래, 아래에서? 어? 이제 얘랑 불러봐. 어, 됐네. 슬라이드 쇼 하고. 어? 어떻게? 쇼. 됐다. 오케이, 됐다. 학대폭력의 원인, 아유 새삼스럽게 전 뭐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거지 예,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제가 학부모 상담하는 원칙 또 상담하는 사례 참고 자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자. 예, 그 도대체 왜 그 학교폭력을 생각을 하냐. 보시다시피 이 대한민국은 다 바쁘다. 초딩이도 바쁘고 중딩이, 고딩이, 대딩이 다 바쁘고 엄마도 바쁘고 아빠도 바쁘고 교사도 바쁘대. 엄마의 하루는 어떻게 돼? 좀 클릭해 줘. 엄마의 하루. 엄마? 응. 이게 바쁘니까 우울한 거예요. 다 바빠. 영혼을 돌볼 시간이 없어. 현대인의 고독은 뭐냐? 엄마 또 자. 이게 초딩부터 대딩까지 어른들까지 다 바빠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 이게 이렇게 또 꼴찌도 학원 가. 나는 국회의원들이 왜 학원을 가는지 이해를 하세요. 네? 올라가야죠. 근데 꼴찌도 또 시험에 불안해. 아, 참 억울하다 이거는. 꼴찌는 좀 편안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 이렇게 힘들어 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시대 이 학교 폭력을 저는 이렇게 정의해요. 시대의 폭력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 학교 폭력 싸움이라는 게 굉장히 존엄한 점, 아주 숭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왜? 우울의 치유, 시대의 우울의 치유이기 때문에. 그 왜 우울하냐? 다 바빠. 그래서 잠깐 보여드렸고, 다 보여드리면 뭐 강의 끝날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이게 포인트인데요. 이게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제가 이렇게 이 통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살률이 돋대는데 도대체 어떤가. 통계청에 들어가서 파일을 다 내려받았어요. 2000년부터. 그리고서 제가 그걸 한 표를 쭉 해보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마치 이 우리나라 자살률이 김포공항에 비행기 이륙하듯. 그죠? 그 자살률이라는 게 뭐냐? 우울 지수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의 우울 지수가 이렇게 계속돼요. 그래서 사실은 117이 바쁘다. 네, 다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또, 다음.
요게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학교 폭력을 이걸 강지원 변호사라고 그분이 이 소년원의 원장을 하셨어요. 옛날에. 예, 그래서 이 소년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최고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분이 그 생활지도부장 워크숍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평생 학교폭력 소년사범을 다루다 보니까 아이들이 왜 사고를 치냐 그것이 다 마음속에 억눌림이더라. 화더라. 그래서 근데 이것이 이 자기 자신을 내면으로 향했을 때 이 억눌린 화가 이것이 억눌려 자기 자신을 향했을 땐 자살로 되고 바깥으로 향했을 때 뭐가 된다? 폭력이 된다. 결국은 뭐야? 억눌린 거. 그게 디프레션이거든. 프레스 다운. 디프레션이 영어로 우울증이에요. 네. 다음. 네. 거기 교재가 혹시 없나요? 네. 아 이건 아 제가 교재를 그리고 퀴즈를 하려고 이게 3번 가로 쳐서 상품을 드리고 이러려고 준비했는데 상품 어떡하나. 다음 잠깐 이쪽으로 와. 그 이건 뭐 아실 테지만 이, 왜 그러셨어요? 이거는 실은 그 전화할 때 117 전화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당신이 나에게 이 해법을 가르쳐 달라 이거보다는 실은 뭐가 더 커요? 난 가슴 아파 죽겠는데 좀 들어줄 사람, 그 당한 사람이 필요해서 그래서 전화. 그걸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학교에 생활지도부장 하다 보면 이제 저 어른들이 와서 깽판 치고 가셔. 조폭 같은 건 뭐 아무리 이도시고. 근데 그분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러 오는 게 아니더라니까. 나이 답답한 거 좀 들어줄래? 좀. 그래서 정성스럽게 들어주기만 해도 지푸대 다 풀려서 가. 지금 이 사건이 왜 일어났냐 이거보다도 그냥 말씀하시는 분에게 공감해 주는 거 그게 더 다음. 네. 근데 이 동의와 공감을 사실 구별을 잘 못하죠. 이게 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그 남자들이 이게 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아 그랬구나 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거를 제가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하는 것이 네 감정이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려 주는 건데 그랬구나 하면 상대방의 그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이 들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걸 뭐 구별하시겠지만 네, 다음 그래서 이 공감을 어떻게 하냐 그때 이제 이것도 상담 이론에서 공부하시고 그러셨죠? 네, 근데 저는 이 미러링 미러 거울 되어주기 요게 이제 우리 딸내미 덕분에 그 터득한 기술이에요. 딸내미가 사춘기 때 막 까칠해가지고 집에 와서 미안해 또 얘기해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집에 와서 가방 후불러덩 던지면서 아유 아빠 세상에서 우리 단테이 제일 찰나 짜증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 그때 그랬을 때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잘못하면 낚이는 거야.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대한민국의 그 치유소라서 다르네. 제가 그때 치유소 거의 결정적인 실수. 뭘 알아요? 왜? 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게 잘못된 거죠? 왜 라고 하면 안 돼. 근데 왜 하도 라고 하니까 이게 꼬이기 시작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우리 탐탱이가 떠드는데 응? 떠들었다 한번 떠들었다고 뭐 새우깡 다섯 봉지인가 사월했다는 거야. 내가 얘네 담임을 알거든요.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라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거든. 속으로 그런데 내가
어떤 애는 자도 안 말하고 내가 한번 떠들었다고 그날 그러는 거야. 어떤 애가 떠드는데? 장애학생. 장애학생이 자고 있는데 걔를 자고 있다고 그 건드리지 않고 자기 얘기 한번 했다고 태극강 타왔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떠시겠습니까? 기분이? 뒤에서 김이 모란모란 올라오잖아, 이렇게. 뒷꼭지 뚜껑 열리려고 그러고. 거기서 이제, 터무니없는 말을 한 거야, 제가. 아, 어디서 분하는 배워가지고, 아, 너는 그러면 특수반 학생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구나. 아유, 진짜. 결정타죠? 그러면서 얘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빠는 무슨 말을 해도 얘는 확 방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어디가 꼬였지? 다시 책을 봤어요. 아이 뭐, 공부하는 독점만 살아남는다니까. 부모와 10대 사이라는 책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본 거야. 어디가 잘못됐어요? 왜라는 데 잘못된 거예요. 뭐라고 해야 돼? 그냥 그 맞장구 쳐줬어야 되는 거죠. 미러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맞장구 쳐주기. 그게 이제 시대의 고수다 이거야. 감정의 맞장구 쳐주기. 이제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아 이게 결정적인 실수. 그냥 어떻게 했어야 되냐? 애 표정 이렇게. 그대로 거울처럼 따라가. 에고, 우리 딸내미가 단태 때문에 전라 짜증났구나. 이렇게 했어야 된다. 그게 그 훈련. 그 상담하시다가 이제 시간이 잘 안 가고 이제 그러실 때 자꾸 연습하세요. 자 왼쪽에 앉으신 분하고 인사를 나누시고 연습 한번 해보세요. 엄마 세상에서 우리 탄테 제일 짜증나 이러시고 그랬을 때 엄마가 되어서 내보다 더 오버하셔야 돼. 오버하면서 따라해보세요. 같이 해봅니다. 에고 우리 딸내미가 탄테 때문에 졸라 짜증났구나. 아, 그러면 역할극 해보세요. 역할극 한번 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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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시간이 좀 충분하면 네. 바꿔서도 하고 나와서 역할극도 하시고 맨 제일 앞에 여기 앞에 앉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 두 분이 나오셔서 역할극을 한다면 제가 상품을 괜찮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상품이냐? 이거는 주방 타이머. 올려만 놓고 태워먹는 그건 불안이야. 타이머를 제가 이걸 찍고 두 분 잘 나오세요. 자 박수민 심장에 응원해 주시고 선생님이 엄마? 애기? 엄마? 오케이 레디? 아 저기 보시죠. 레디 액션.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전라 짜증나야 돼. 막 그냥 부글부글 끓어야 돼. 다시 레디 액션. 그렇지. 네. 엄마 오늘 간택팀에 졸라 짜증나. 별로 안 짜증나네. 방청객 여러분 끼지 마세요. 잘하셨어요. 타이머를 드릴게요. 네.
이게 그리고 이 다음에 이걸 근데 이게 가정의 평화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애하고 10대 저기 보니까 3, 4학년 많다. 이제 애들이 10대 되잖아. 그러면 전락까치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아이들의 까칠함을 확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냥 따지지 마. 묻지도 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 해주자.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훈련했어요. 우리 딸이 뭐라 그러면 약간 그때 얘 얼굴 보면서 요거보다 오버하는 거야. 살짝. 그러면 얘가 뭐 칙칙거리다가 이 아름다운 말. 공감받았을 때 성장하는 소리. 그때 이제 어느 날 아유 얘가 저한테 아 아빠 표정 쩔어. 쩐다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상당히 마음에 든다. 그거 이제 이걸 이게 이 쩌는 표정이 이 전 세계로 이렇게 확대되었으면. 그래서 여기 일일치 상담은 그 얼굴 보고 하나요? 그냥 하는 전화로 딴짓하면서 해도 되겠네. 집중해야죠. 맞아. 뭐 손톱 깎으면서 이러면 안 돼. 안 봐도 다 보여. 자, 넘어가자. 이론 강의. 그 다음에 이제, 가해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사과. 기술. 사과를 잘 못해요. 가장 피해 학생 측에서 제일 재수없는 말이, 벌만 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제일 짜증나죠?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벌을 달게 받겠다고 해야죠. 이걸 코치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가시면 사과의 기술을 근데 그냥 여기 영상 그 교육부에서 미안해라고 50분짜리 영상을 만든 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 가해 학생 학부모님이 아 내가 이걸 유의해야겠구나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지금 선생님들께 부탁드리는 거는 오늘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왔냐면 117 상담 선생님들이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 강사가 되어주십사. 이거 저작권 프리로 이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내려받아서 이름 바꾸시고 학교에서 좀 이렇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엄마들이 이렇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가서 가르치셔. 학교폭력 예방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럼 상담 선생님들이 가셔서 이거 가지고 강의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강의하시고 그 지역에 가셔서 생활지도 부장님들 다 모셔놓고 이거 강의하셔야 그렇게 해야 좀 그래도 조금 한가해질 겁니다. 손님이 줄어들어야지. 그죠? 근데 그 방법은 뭐냐? 학교에 나가서 불을 끄고 그러면 손님이 덜 온다. 또 피해 학생 중에서 용서. 여기도 용서의 기술. 그때 연쇄 살인당했던 가족이 몰살당한 그 아버님이 여기 영상 속에 용서하겠다. 왜? 나를 위해서. 용서하지 않으니까 누가 가장 불편해? 내가 가장 불편하다.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갈무리를 해놨습니다. 다음. 다시 기준해가지고 상품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 학생 측이나 가해 학생 측이나 부모님께서 유의하셔야 될 게 말조심. 그러니까 이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머니들이 양쪽의 보호자들이 하셔야 될 게 무건수행이야. 이 벌리면 이게 다 상대방 귀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세계에서 가장 톱 통신사가 너만 통신해. 너만 알고 있어. 근데 그 집 엄마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너만 통신이 귀신같이 돼서 지구 한 바퀴 다 돌아서 그 엄마한테 다 들어가요. 너만 가장 무서운 통신. 다음, 무건수행하라. 사안 발생하면
그건 좀 하실 거. 혹시 가정폭력 상담도 하시나요? 네. 여기 이제 부모하고 자녀 간에 이게 관계가 틀어진 걸 보면 진로의 갈등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은 영악스러워가지고 부모가 자신의 꿈을 좌절시켰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복할 줄 알아요. 어떻게 보복하나? 부모가 보호자가 좋아하는 거 안 해. 보호자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요. 그래서 거기서 갈등이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제가 보호자를 상담할 때 주로 쓴 방법이 애하고 진로의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알려드리고 일단은 애가 하고 싶다는 걸 해도록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가 가다가 힘들면 안 해. 돌아와. 그런데 아빠,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는 것과 부모가 밀어줬는데 본인이 가서 하다가 아유 아닌가 그때 돈좀 되돌아온 게 많이 다 되죠. 왜? 부모가 나를 믿는다는 거. 다음. 그리고 아빠가 그 애를 때리는 집에 제가 추천하는 책이 부모와 10대 사이 책입니다. 급하면 제가 사서 보내드려요. 이거 애를 우리 반에 어떤 아빠가 어떤 애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눈이 빨개. 고2 해반 눈이 빨개. 학부모 총회 때 얘기를 들어보니 그 아빠가 애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다가 골프채를 때려요. 그래서 그 골프채를 때리면 엉덩이가 빨개야 되는데 왜 눈이 빨갈까요? 네? 울어서 비슷해요. 울어서. 맞추시면 제가 휴가지에서 모기를 퇴치할 수 있는 천목에다 이렇게 맞춰보세요. 왜 눈이 빨갛나요? 네, 맞아요. 화가 나서. 네, 감사합니다. 화가 난. 자, 기운으로 따지면 아빠랑 맞짱 뜨면 누가 이겨? 아들이 이기지, 고인데. 근데 그걸 참아야 되잖아요. 참으니까 어디가 상해? 간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얘가. 고인 자리에가. 그래서 제가, 이 집은 급하다. 그래서 제가 부모나 10대 사이 책을 사서 사인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차만 봐도 아빠는 뜨끔하지. 그 애미애미들이 애를 때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 잘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방법을 모른다. 그래서 방법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진짜로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애가 눈이 맑아졌어요. 그 얘기는 아빠가 애를 때리지 않았다는 거죠. 가정폭력 의외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교육입니다. 학부모 교육이죠. 다음. 그리고 이것도 이제 상담하실 때에 아무리 봐도 애가 좀 우울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있죠. 네, 그럴 때 부모님께 상담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하면 멱사잡혀 잘못하면 우리 애가 또라이인 줄 알아? 이러거든요. 그럴 때 그것을 싹 우아하게 표현하는 게 이렇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 우리 땡땡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들은 알아들어요. 근데 애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좀 낚여요. 이전에 도움받은 적이 있나요? 이게 다 신경경 씨가 상담 받은 적 있냐? 네, 다음. 제가
그 학교폭력 사안 처리하고 저 뒤에 생활진도 부장님 강명 선생님 앉아 계시지만 한 건이 선생님은 두 달이 걸려요. 한 건 처리할 때 이런 사안 처리를 한 거를 제가 다음 이제 여기 카페 이런 것이 편합니다. 예, 안내해 주실 때 요거 신고서 양식은 여기서 다운받으시고 보호자 확인서 뭐, 목격자 확인서 요와 같은 식으로 예, 저한테 신고 접수가 들어온 거예요. 다른 학교에랑 뭐 심하게 싸웠어. 코가 깨지고 막 이런 싸움. 그럴 때 제가 어머니께서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여기서 포인트가 이번 일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번 일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제가 학폭사안 신고 받고 처음 보낸 문자가 저거예요. 학폭은 무엇이냐? 학교폭력사안이 뭡니까? 그 학교폭력을 통해서 어른들이 이득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 이거 했잖아요. 그럼 그 법률이 가져올 우리 사회에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이득인가요? 그렇죠. 학교폭력 법률의 핵심은 아이의 성장이잖아요. 요즘 애들 말로 개이득. 개이득. 부모님들이 자기 자신 못 이기잖아요. 부모가 자기 자녀의 단점 뻔히 아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보질 못해.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 학폭이 뭐의 그 계기야. 이때가 계기예요. 부모가 잡지 못했던 그 아이의 그 어떤 성, 어떤 점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어요. 저는 학부모 상담할 때 항상 키워드를 뭐에 두자? 성장. 흐트러지면 안 된다. 흔들리면 죽는다. 흔들리면 이게 개사운드 해버리는 거예요. 가해 학생이 됐든 피해 학생이 됐든 이 일을 계기로 애들을 성장시키자. 자꾸 환기시켜. 그럼 저 집이 엄마하고 엉망스러워. 대화하다 보면 이해가 꼬여서. 자꾸 원적, 원위치.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무엇을 얻어야 된다? 아이의 성장. 물론 아이를 성장시키려면 부모의 성찰도 필요하죠. 왜? 아이가 그 지경 되는데 거의 거의 어머니의 기억, 부모님 보호자의 기억을 턱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학폭은 무엇인가? 아이들의 성장, 보호자의 성찰. 이것이 법의 목적이다. 다음. 네, 미안해라는 드라마를 네, 눌러서 3596 아, 위에 주소 교육부가 좀 입체적으로 그 학교폭력 예방 교육하려고 무척 많이 애를 썼어요. 그 학교폭력 가해 학생, 피해 학생 부모님들한테 화해하세요라고 말해도 안 되잖아요. 이 한편의 드라마를 보도록 하시는 게 훨씬 더. 지금 순간에도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우리 아이들을 괴물로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시사 60분 다음 시간에는 학교폭력이 보다 적나라한 실태를 낱낱이 보관합니다. 지금까지 강의 PD였습니다. 중간 좀 찍어서 건너가 볼래? 이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 아이는 이렇게 혼수상태가 되어 있고. 용서를 받고
뛰게 오셨다면 미안하지만 돌아가 주세요. 전 여러분을 용서할 자격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진짜 우리 유준이에게 용서를 받고 싶다면 우리 유준이가 깨어난 다음에 다시 오세요. 네, 잠깐 빠져나오고 여기서 어머니들이 이러거든요. 그 무엇이든 다 해드릴 테니 애가 벌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염장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번에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 피학생 엄마도 같이 공감해 주시고 용서 모드로 돌아설 수 있다. 네, 다음. 그리고 타면서 그 제가 오지랖 넓게 생활지도부자 하면서 어쨌든 뭐 그 사실을 적어준 탄원서들이 있어요. 탄원서 이런 안내들 혹시 탄원서 가해 학생의 경우에 탄원서가 필요하다 그러면 요 주소를 보내주시고 그거 이제 담임이나 생활지도부장이나 이렇게 써드릴 수 있고 근데 이런 것을 안내해 주시면 부모님들이 생활지도부장이나 담임을 원망하기가 쉽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정보를 드리면 아 함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어른들이구나 하는 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정말 생지부장으로서 볼 때 참 도와주고 싶은 생각 안 드는 애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회에 아이를 도와주면 거꾸로 이 아이들하고 평생 동반자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이 아이들은 연락을 하고 있고요. 다음. 제가 이제 이런 안내를 해드린 거예요. 출석정지 무슨 죄인처럼 이러지 마시고 포인트가 뭐니까? 아이의 성장이니까 뭐 부산의 태종대에도 보내드리지 가는 경포대를 보내드리지 여행을 한번 보니까 성찰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대체로 요즘은 따돌림이 대세죠? 네. 심장을 좀 튼튼하게 키워라 그리고 재심 안내, 재심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는 이제 생지부장을 하면서 사안 발생하자마자 재심에 대해서 안내를 해버려요. 어머니는 재심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그 다음에 거기에 불복하실 경우 공립학교는 행정심판을 뭐 이런 거를 다 안내를 해드려요. 생지부장으로서 요거는 그 테크닉인데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학부모님은 제가 누구 편이라고 생각해? 당신 편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려고 한다. 그래서 오히려 재심을 안 가. 다행히 이게 낮게 사는 방법이에요. 어른끼리 짜야 된다. 다음. 네, 그리고 부모님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안 발생했을 때 부모와 10대 사이 한번 꼭 예, 과외시키는 것보다 더 보약이 될 겁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태학생 상담 선생님들이 여기까지는 좀 추수 상담도 하시나요? 아 그러셔요? 예, 그래서 네트워크하는 사회라서 저는 이제 태학한 애들 애까지도 이렇게 부모님들하고 연락을 하고 합니다. 다음. 진도가 너무 빨랐네. 그리고 오늘 이제 이런 거 놓고 빙고 게임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 간단히 복습하겠습니다. 여기 화, 시대의 우울 이것이 바깥으로 향하면 뭐가 된다? 그것이 자기 자신의 내부를 향하면 벌이 됩니다. 10대에게 그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다? 공감이고 그것의 간단한 기술은 뭐다? 미러링이다. 안 볼 상대방이 안 볼지라도 쩌는 표정을 짓는 거야. 응? 아 그러셨구나.
이 뇌라는 게 똑똑한 것 같아도 멍청하다며. 오늘 마지막 강좌가 웃음 치료잖아. 뇌는 거짓 웃어도 웃는다고 착각한다며. 알고 보면 뇌가 바보야. 그러니까 이렇게 전화했을 때 이 상대방의 우울한 표정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그러시겠구나. 이걸 또 어떡하나?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죠? 이렇게 무슨 표정? 쩌는 표정. 그리고 가해 학생 측이 꼭 해야 되는 기술은 무슨 기술? 피해 학생에게는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 용서의 기술. 용서는 가장 이기적인 행동이다. 왜? 그래야 내가 편하거든. 그걸. 그 다음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 부모님들은 무슨 수행을 해야 돼? 무건 수행을 해야 돼. 왜? 이 무서운 무슨 동신? 그리고 아이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 목적이 부모와 진로의 갈등에서 어떤 복수하고 싶은 심리일 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 우리 애가 이상해요? 어릴 때 애 꿈을 짓밟은 적 없어요? 그걸 거기서 탁 닦여요. 걸려요? 나쁜 애. 그다음에 그 필독서, 우리 시대의 필독서예요. 부모와 노 사이, 10대 사이. 예, 지금 부모와 10대 사이 읽으셔야 될 분들 많이 보여. 예, 꼭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보세요. 자습서, 삶의 기술의 자습서예요. 그다음 상담할 때 아무래도 우리 아무개가 뭘 겪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무래도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 때 그거를 부드럽게 표현을 아무래도 하죠. 네, 학교폭력 학폭법의 목적은 무엇이다? 아이들의 성장이다. 출석정기 때는 벌 주는 기분으로 만들고 성장하기 위해서 뭘 보내나? 연애를 보내나. 또 우리 저희 학교에도 애를 태종대를 보냈던가 혼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내 심장을 키워줘. 진심. 네. 현장 교사로서 이렇게 상담을 했고요. 네, 이렇게. 다음 넘어가서. 다음. 지금 여기 왜 오셨어요? 공부하러 오셨죠? 네, 이거는 근데, 상담사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상담자라면 부모 지금 애하고 상담도 되는 거니까요. 뭐 하는 게 다음 공부하는 대표님. 아 저도 공부 공부하러 갔다 대인성분 그 광역 정신보건 정신증진센터 소아 정신 그 영들 그것에 대해서 영 공부해야 돼요. 이상한 애들 많아요. 이상한 부모님도 많아요. 제가 믿기 어려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애가 컨닝을 했어. 그래서 컨닝에서 선도위원회 연락을 아버님 오셨어요.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애가 컨닝 페이퍼 했던 거 요거를 이렇게 보여드렸어. 그치? 이 아빠가 그걸 갑자기 탁 뜨더니 이거다. 다행히 그 선생님이 기운이 좋은 사람이라서 팔을 딱딱 붙여봤어. 교사가 이러고 산다고. 그런 일. 크레이지. 그러니까 교사들이 시대의 우울이 교실 안에 그대로 다 들어와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애들이. 애들이 화가 심한. 자는 거는 뭐 대체로 주무시는 분들이 자살을 가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걸 눈치를 잘 못 채요. 그 직전에 아이들이 지랄해요. 스트레스 푸는 거야. 그러니까 교사들이 감당을 못해요.
명태에 막 줄 서 있잖아요. 지금 117에서 상담 창구에서 보이는 그대로가 교실에 그대로 있어요. 자, 다음. 교사는 무엇이냐? 상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시대의 쓰레기통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전 진짜 교사들 상담하는 어느 전문가분은 쓰레기통 과분한 찬사다. 똥통이다.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래서 상담 역할을 하다 보면 결국은 뭐야? 시대의 우울을 하나씩 내 통에 차. 그 쓰레기통에 4명이 있어요. 3대 4명. 뭐 해야 돼? 쓰레기통을 비우고, 그 다음에 잘 닦고, 그 다음에 말려야 돼. 이게 우리 상담사들, 교사들의 역할이야. 아니, 무슨 강사라는 사람이 정장도 하냐고 이런 너덜너덜한 티셔츠 사용으로 와. 이 컨셉. 방학 때 뭐 해야 된다? 쉬어야 된다. 이틀 쉬실 때 뭐 해야 돼? 잘 쉬셔야 돼. 이틀 쉬실 때 이 시대의 우울을 다 받아놓고 이걸 잘 딱딱 그 비우고 이러려면 이틀 동안 잘 쉬셔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휴식 안 되죠. 그렇죠? 그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년 퇴임이 있어요 여기? 몇 세가 정년인가요? 61? 네, 그때까지 계속 가자고. 왜? 이 상담은 종합예술이잖아요. 시대의 우울을 보듬어주는 이런 예술. 다음.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여기 30, 40대 분들 좀 계신데 그 분들은 애하고 이제 사춘기 애들하고 싸우게 돼요. 사춘기하고 오춘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갱년기가 이겨. 어디 감히 사춘기가 오춘기를 겁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 그 아이가 집안의 깔때기, 집안의 엄마 갱년기 엄마의 하수구가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기다가 또 남편의 얘기 좀 있다가 다음. 실은 아이도 까칠하지만 누가 더 까칠해? 내가 내 마음을 모르겠잖아. 그렇죠? 마음 공부가 필요하고 웃으려는 노력도 필요하고. 다음. 자, 요거 퇴근 후 15분 아이에게 등을 보이지만 이거는 우리 딸 키우면서 그 전문가에게 얻은 필살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막 사춘기 막 시작 지음이 굉장히 막 힘들어서 상담을 살짝 받았어요. 근데 전문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집사람한테 퇴근 후 15분간 아이에게만 전념해라. 그래서 명색이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처방을 이런 개떡같은 처방을 아이에게 15분? 뭐래? 괜히 갔다. 상담 괜히 받았다. 근데 딱 3일 하고 나서 확 달라졌어. 딱 3일. 예. 근데 이게 퇴근하고 힘드시잖아. 야근하고 가셔서 학교 집에 가서 애가 달라들면 어떻게 해? 이렇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엄마 밥 해야 돼! 이거잖아. 근데 이때 최초의 15분 이걸 이 사람들은 크리티컬 15minutes라고 해요. 이게 단 헤어져 있던 사람과 최초의 15분을 온전히 투자하라. 불과 하루에 1%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보내는 1%. 부부간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어머니하고 같이 살거든. 그래서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면 어머니하고
부분을 시간 더럽게 한 게 아니고요. 부분이 짧지 않아. 요렇게 애들이 보야게 보야. 네, 다음 우리가 이제 마음을 자치유를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자연이 가장 좋다. 서울에서는 중앙선이 짱입니다. 중앙선 웅길산 뭐 그쪽 신원 이쪽에 가시면 다음 네, 이거는 이제 도봉산 우이암입니다. 우이암 옆에 오봉이 보여. 오봉이 보이는데 이 경사면이 좀 심해. 이 경사면이 심할 때 막걸리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등산화에다 꼽는 게. 45도까지도 타고 있어. 이렇게 상담일이라는 게 힘들잖아요. 오는 스트레스 막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오는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 받으라는 직업인데 뭐. 공감해줘봐. 상대방 공감해주면 나도 우울해지지. 그거 어쩔 수 없어. 그건 이 직업의 속성이다. 그거 대신에 어떻게 해줘? 오는 스트레스 막지 말고 가는 스트레스 붙잡지 말자. 이렇게 이러면 지가 알아서 나가. 이렇게 잘 쉬셔야지. 지금 3학년 그 분들은 30대는 애들이 어려서 저녁에 시간 내기 좀 힘들죠. 그래도 좀 독하게 놓으셔야 돼. 다음. 왜냐? 잘 놀지 않으면 누구하고 관계가 금이가 부부간에 또 30대들은 남자도 바빠. 직장에서 온갖 일 다 해야 돼. 허드렛 일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전쟁터에서 군인이 총을 맞았어요. 아파. 그럼 누구를 원망해야 돼? 총 쏜 적을 원망해야 되지. 근데 누가 더 원망스러워? 진통제 빨리 놔주지 않는 위생병이 제일 미워. 그래서 살다가 힘들면 누가 제일 미워져? 어느 날 그이가 밥 씹는 소리가 엄청 나지. 밤에 술 먹고 와서 이가 하는 소리에 몸서리가 쳐져. 이게 증후군이야. 이 광범위한 왕경기 증후군이야. 이럴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망스럽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서로 힘들다고 서로 다른 데 보고 있으면 정이라는 것도 생각보다 금방 식어. 그러면 황홀기에 바이짜이젠. 다음. 아내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좀 가면 2주일에 한 번이라도 밖에서 집에서는 안 돼. 집은 여인에게 또 다른 사무 공간이다. 집은 안 돼. 바깥에. 요즘 스티로폼 말고 등산용품점 가면 천으로 된 깔판이 있어요. 깔판을 항상 갖고 다니셔. 쉴 때도 없이 누우시고 쉬시고. 다음. 아까 요즘 남편의 밥 씹는 소리가 듣기 싫다. 그러면
이 책을 꼭 읽으셔야 되니. 저는 이제 우리 집안에는 여인이 40이 됐어. 그러면 생일 선물로 다 이거 사줬어요. 남편 때려잡지 마라. 이거를 보고 네 마음을 잡아라. 다음. 여기 얘 귀여운 새끼를 키우는데 교사와 학부모라는 두 바퀴만 가지고는 불안해. 너 뭐 한다.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전문가라. 선생님도 그때 우리 신경정신과 저기 정신신진센터 오셨지만 전문가들 집단을 잘 활용해야 돼. 그리고 좀 힘드시다. 아, 이 직장이 자꾸 점점 힘들어져. 이럴 때는 저에게 용한 의사 리스트가 있어요. 네, 제가 지금 밝힐 수는 없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리스트를 보내드릴 수 있어요. 서울 근교, 서울하고 서울 근교 전국까지는 제가 커버를 아직 못합니다. 다음. 네. 어? 네, 이제 앞으로 어디서 만날 수 있다. 우리는 카톡으로 그 생지구 방에 들어오시면 뭐 글 남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눈팅만 하셔도 돼요. 아, 요게 시대 인시구나. 한눈에 다 보이죠. 그러니까 카톡에 저한테 문자 주시면 그렇고. 이거 이따가 9월로 마무리할 겁니다. 여기. 자, 궁금하신 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이제 사실은 상담이라는 게 굉장히 그 과한 감정 노동이죠. 공감해 주려고 해봐. 이 우리 그냥 다 여기 다 좋아. 네, 근데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 우리들 스스로 마음 돌보는 거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제가 실제로 했던 이야기라 취사 선택을 하셔야죠. 네. 헛되지 않은 시간이었죠? 예. 네. 네. 궁금하신 거 질문 혹시? 아니, 저 상담 네. 저희들이 그 상담을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네. 조금 전에 그 애들 출석증 유당할 때 네. 그렇게 뭐 휴가를 여행을 보내라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학교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지. 아, 출석정지는 출석정지는 결석입니다. 결석으로 네. 무단 결석. 그건 학교에서 네. 애를 뭐 여행을 보내도 그런 걸 별 상관없고 집에 이렇게 안 두도 그런 아니, 상관없죠. 상관없습니다. 네. 포인트가 네. 이제는 우리도 바꾸자. 네. 학폭의 네. 목적을 네. 어디에 두자. 네. 아이가 이 일을 통해서 성장하고 네. 부모는 양육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자.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카톡으로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재밌게 잘 들으셨죠? 학교폭력도 이 바로 우울 시대의 이런 시대의 반영이라는 말이 무척 저는 와닿았습니다. 네.